백민준 54 동문장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이거 맞죠? 네. I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excited. 오케이, 그래서 to Singapore란 대답 듣고 싶어. 어디? 그렇죠. 어디니까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이게 누가 다죠? 그렇습니까? 세 가지 누가 다를 만드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예요?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여기 I am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are you 하면 뭐 되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문장으로 물어봐야죠. 그래서 How are you? I am 있으니까 are you 하면 되겠죠. 뭐세 가지 누구 하나 만드는 방법 중에서 비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왔다 치고 여기다 뜯고 싶어. You should. 내가 어디서 조심해야만 하니? 라고 묻는 거죠. 내가 어디서 조심해야 돼? Where should I be careful? Where should I be careful? 오케이, 다음 문장 잠깐 기다리세요. Why? 아니, 잠깐 기다리라니까? 여긴 생략된 말까지? Why careful? 그렇죠? 그래서 why? Why I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묻는 말인데요? I should be careful이에요? Should I be careful? 오케이, 그래서 내가 싱가포르에서 왜 조심해야 되니?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오케이, 그랬더니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여기에 거기에라는 말은 우리말로 뭐 되시고 왔어요? 싱가포르에라는 말 되시고 왔죠? 그러면 there는 우리말로 이거니까 영어로는 뭐겠어요? there가 뭐 되시고 왔어요? 싱가포르 In Singapore, 맞죠? Because some rules in Singapo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오케이,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 한번 길어봤자 싱가포르가 다르다는 얘기야? 규칙들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데이랑 뭐랑 잘 어울려요. 여기에 이런 거 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전에 설명한 적 있어요. 영어에서는 무슨 시가 어떻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어떤 규칙?
어떤 규칙? 싱가포르의 규칙. 영어에서는 우리말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가는 거. 이거 두 단어로 돼 있죠. 그래서 뒤로 가 있어요. Because some rules in Singapo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대신 온 말은 원래 말로 바꿔서 읽어주세요. Some rules in Singapo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오케이. 그럼 different의 뜻은 뭐예요? 다른. 그렇죠. 어떤 시니까 앞에 be 동사. Because they are different. 그것들이 다르기 때문이야. 오케이. 계속해서. What are the rules? 여기에 요거 넣어서 읽어주세요. 오케이. What are the different rules겠지? 이게 도고, 이게 rules니까 여기에다 놓는 거잖아. What are the different rules겠죠? 뭐라고요? What are different rules?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뭐라고요? What are different rules? 순서가 막 난리가 났네. 아니, 얘가 영어는 뭐야? 더구요. 이거는. Different 이거는. rules. 그럼 이거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봐. The different rules. 그래서 그 다른 규칙들이 뭐니?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What are the rules? 오케이. 그랬더니, 잠깐만요. 여기에 생략된 말 얘기했었죠? 가볼까요? Don't drink soda. 또는 먹지 마라잖아, 먹지 마라. Drink. Yogi 뭔데? Or 다음엔 뭔데? Where? Don't eat anything 어디서? in the subway. Don't feed bugs. 그리고 버시야. 버시 그리고요. And don't feed bugs in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생략된 말 넣어서 쭉 읽어주세요. Don't drink soda. 또는 Or don't eat anything. And 어디서? in the subway. 그리고 And don't feed birds in the park. 뭐라고? In the park. 오케이. 됐고요. 계속해서. 됐습니다. Really? Anything else? 잠깐만요. 공부하고 있어. 틀린 거 있으니까.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You will pay a fine. Pay a fine 들어가는 건 맞는데 해야만 할 것이다인데요. 할 것이다만 아니고 해야만 한다도 아니고 해야 할 것이다고 해야만 한다를 합친 건데요. You will pay a fine. You will pay a fine. 윌이 무슨 뜻이야? 그럼 you will pay는 내야만 할 것이다. 윌의 뜻이 뭐뭐 할 것이다라며. 어? 그럼 will pay의 뜻은 내다.
그럼 will pay 합치면 낼 것이다 아니야? 낼 것이다. 자, 이거 보면 뭐뭐 여기에 내야만 할 것이다 요 부분 여기 들어있는 뜻이 뭐냐면 뭐뭐 할 것이다 더하기 뭐뭐 해야만 한다 이게 같이 들어있다고 그랬는데요. 뭐뭐 할 것이다는 뭐야? 뭐야? will 뭐뭐 해야만 한다는 should 근데 will should를 못 쓰기 때문에 이거 말고 딴 거 썼는데요. 공부 좀 더 하고 와야 되겠다. 여기서 거의 다 끝나가지고 여기서 막히면 어떡해. 아직도 기억 안 나요?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가 기억 안 납니까? 어, have. 뭐? Have to. 다시 도전해 볼 거야? 응? 다시 도전해 볼 거야? 어, 네. 그래서 뭐? Don't forget to flush it. Flush the toilet. You will have to pay a fine. Pay a fine. Okay. Will have to 단어할 때 했고 have to 했듯이 뭐라 그랬어요? Have to 했듯이. 해야만 한다. 그래. 좀 공부 안 한 티가 너무 나는데 오늘 공부한 티 너무 나는데. 오, oh, thank you. 그래서 잠깐만. 오케이 시험 잘 치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